오늘 시도해볼 기술은요, 상대방을 유인한 뒤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들여서 제끼는 크로스오버 하나랑 유로스텝. 유로스텝도 유인을 해놓고 완벽하게 속이는 유로스텝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스탑으로 상대방을 좀 밀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공격이 끝났다는 거를 보여준 다음에 상대방 안심을 시킬 거예요. 다시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면서 크로스오버를 때리는 기술을 한번 해볼 텐데 떨어지겠죠. 떨어진 상대를 다시 드랍으로 끌어들일 거예요. 끌어들여서 지금 내가 공격이 끝났다는 걸 좀 보여줄 거야. 일부러. 그냥 드랍도 공격적인 드랍이 아니고 다음 동작을 위한 드랍을 만들어 볼게요. 여기까지 만들게요. 이만큼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척하고 크로스오버를 때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네, 연속 동작으로 하면은 좀 천천히 볼을 잡아서 자, 두 번째는 유로스텝. 유로스텝을 할 텐데 일반적인 유로스텝은 아니고 첫 발로 유인을 할 거예요. 자, 치고 가서 수비가 앞에 다가왔을 때 공을 앞에다가 툭 쳐놓고 공을 캐치하지 않은 상태로 오른쪽으로 가는 척을 먼저 할 거예요. 혹은 왼쪽. 공을 쳐놓고 오른쪽 헤이크를 짧을 때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캐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유로스텝을 할 거예요. 동작 안에 페이크 하나 들어가죠. 그래서 좀 연결 동작으로 하면 이렇게 유로스텝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찌됐든 유로스텝을 해서 코너 사이드 쪽으로 빠지면은 쏠 수 있는 그 슛을 넣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백본 뒤로 가게 되는 상황이 날 수도 있고 바디 컨택이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왼쪽으로 잽을 먼저 때릴게요. 왼쪽 잽 때리고 오른쪽 캐치하고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유로스텝을 할 거고 왼쪽에서 치고 가는 상황이 나면은 왼쪽 오른쪽을 잽이죠. 잽하고 해서 이렇게 둘 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하는 유로스텝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치고 들어갈 때 이렇게 치고 갈 거예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공을 쳐놓고 먼저 잽을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 반대쪽에서 캐치 그 다음 유로스텝.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는 계기는 일단 트레이너로서 어떤 동작을 가르칠 때 게임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동작들을 하나씩 지정을 해서 퓨럴이라는 좋은 픽업 게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진짜 써먹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성공하든 못하든 그대로 영상으로 나올 거고 거기에서 또 보완해서 속이도록 계속 노력할 거예요. 딱 시합 때 한 두 번 정도 사용해보고, 왜냐면 또 그게 매너거든요. 테스트해보는 느낌을 주면은 같이 게임 뛰는 사람들도 좀 짜증날 수 있고 약간 비매너적인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면은 다시 보완점을 찾아서 아니면 다음에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트라이해보는 형식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비를 너무 잘했어. 이건 수비 없어도 될 것 같아. 이건 수비 없어도 될 것 같아.